어, 저 뭐야? 일반 사람들처럼 생겼네. 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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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쟤네들 뭐야? 뭐 완전 사람처럼 생겼잖아. 괴물도 아니야. 아, 이런 부분 이거 딱 봤을 때 이걸 보면 안 되고 미래를 봤었어야 됐고. 어, 됐어. 앞으로 이거 습관들여야겠어. 안 돼,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다 돼. 나랑 귀척하는 거 보소, 귀요미세. 여보세요. 으아! 어,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오. 아, 이렇게 가는 거네. 제발 조금만. 오, 이거 설정이다. 게임 사운드 때문에 내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지 않아? 제이콥, 해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라라, 무사했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살아있는 전문대로 아틀라스를 갖고 와요. 그리로 가죠. 야, 이거 제이콥한테 가져가는 것도 사실 위험해. 아틀라스를 얘한테 주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사실. 이거 이렇게 뾰족뾰족하네요. 나 잘 들려요? 아하. 나라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그냥 BJ한테 마이크를 쓰지 말라고 하세요. 예, 그리고 다른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태호띠. 어, 물살이 반대로 오나봐. 개빡세. 라이플 잠금 해제. 라이플 얻었다. 이 벽화는 위대한 도시의 완성을 축하하고 있어. 바로 키테지야. 어, 깜짝이야. 와, 조나 진짜 오랜만에 연락됐네. 조나? 조나예요? 라라, 살아있었구나. 그럴 줄 알았어. 세상에, 조나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어딨어요? 이쪽에 무슨 요새 같은 곳에 있어. 감사는 제이콥한테. 아이, 존나라니 여러분들. 존나. 다시 못 볼 줄 알았어요. 뭐야, 벌써 잊었어? 내가 지켜준다고 했잖아. 절대로 너 혼자 두고 가지 않아. 오글거리. 당장 저쪽으로 아, 갈게요. 미치. 절대로 너 혼자 두고 가지 않는데. 아, 조심해서 와. 아, 아, 한글로 들으니까 좀 이상하다 기분이. 어, 저 연인끼리도 하기 힘든 말인데 저거. 산 위에 천문대로 가라. 이쪽인가 보다.
여보세요? 라라, 당신이 도와주니 든든하네요. 침략자들이 협곡 여기저기서 와, 너무 뜬금없이 나와. 근데 얘는 와, 얘 수염 봐. 도와준다면 얼마든지 환영이죠. 어, 잠깐만, 수염이 믿을 수 있으니까요. 어, 잠깐만. 와, 다른 데는 다 깎고 싶고. 와, 수염이 가슴까지 났어. 와, 와, 쇄골 넘어서 있죠? 와, 수염 너무 더럽다. 와, 아니 진짜 정말 이 정도 수염이면은 그냥 그 시칼을 갖고 와가지고 잘라버려야 될 것 같아. 이거 슥슥슥 긁어내면서. 그치, 보면은 막 이렇게 아프리카 이런 데서 탐험가들이 면도하는 것들 보면은 다 전부 다 그 사냥칼로 면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우누기 한번. 잠깐만, 이거는 이렇게 가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안 싸져요. 어, 하여튼 잔인하셔 그냥 다들. 아, 얘기 듣고 다리 쪽으로 왔어요. 저기서 잘못 가면 개 헤매는구나. 몇몇 분들 좀 잘못 가셨나 보네. 이 정도 물살에 쓸려가진 않을 거야. 잠깐만. 쟤 조나인가? 아, 그러네, 조나네. 조나를 만났지만 바로 가지 않습니다. 얘네들끼리 지금 만나고 싶은 사이지. 나는 얘를 책임져야 되는 남자니까. 그쵸? 이 캐릭터의 템이 우선입니다. 아, 이런 멘트를 여자한테 해야 되는데. 실제 여자한테. 근데 게임 캐릭터한테 하고 있네. 잠깐만, 이거 가면 뭐야? 유물 있다. 이거 한번 해보자. 바로 가지 말고. 뭐 있지? 35% 경험치 얻었고. 아이 뭐야 씨. 이거 얻어서 뭐 한다고. 이거 해봤자. 칼날은 완전히 무뎌졌지만 아마 사람. 아, 이거 경험치 주는 것도 아닌데. 추가 경험치 줬나? 지금 15%? 아, 이거 솔직히 아깝다. 자, 조나 보러 갑시다. 어휴, 괜찮은 거지? 꼬리, 이게 뭐야? 아빠가 맞았어. 니는 그게 다 사실. 니는야. 신성의 원천은 진짜 있어요. 네가 훨씬 더 꼴이 안 좋아. 얘 멀쩡하고만 얼굴도 완전 세수도 깔끔하게 했네. 그러게 말이야. 소피아가 네 활약에 대해 알려줬어. 러러, 무사해서 다행이야 소피아. 아빠가 천문대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아프리카 다음파 분들 착해. 다들 같이 늙어가는 사이잖아. 내 방송이 좀 늙었니? 초딩들 없어 이 시간에. 제가 느낄 때는요, 7시쯤 되면은 초딩들이 제 방송에 은근히 없어요. 왜냐면은 그 다들 이제 떠나요. 다 어그로 끌려는 방송 하나씩이 있어. 근데 11시 12시 넘어가면은 자기 방송 끝나가면서 존나게 와서 초딩질해요. 그 시간이 정말 핵입니다. 요즘 초딩들 잠을 안 자서. 정말 찾아냈군요. 기태지를 세운 사람들은 스마트폰까지 있어가지고 아프리카 모바일 개그 겸. 아틀라스의 비밀은 엔딩 보는데 이 게임 이름 뭐냐? 방제도 안 보고 오는 클라스. 여긴가? 아, 야 보자, 야 어떻게 되는지. 조나, 이게 어떻게 영생하고 관련돼 있을지. 근데 어때, 제이콥도 가동 시킨다야?
지도 냄새 봅시다. 진호는 힘들 거야 마크 때문에. 이럴 수가. 도시를 건설할 때 이걸 보고 계획을 세웠군요. 이게 뭐야? 이쪽의 고대 설계도. 고대 설계도? 여기서 모든 게 퍼져나가네요. 도시의 중심부는 여기. 야 이게 아 그냥 막 그려둔 게 아니라 완전 지도랑 똑같이 생긴 건가 보네. 되게 특이하게 지었다. 아틀라스가 있던 대성당은 이쪽이 아닐 텐데. 계속 돌려봐요. 그만. 저거야. 기태지는 호수 아래가 아니라 빙하 아래에 있어요. 야 미치겠네. 신성의 원천도 거기 있겠군요. 어떻게 가? 어떻게 얼음을 뚫고 들어가지? 잠깐, 이쪽 길이 도시로 이어져요. 제이콥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뭔가 길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탑은 반대편에 있죠. 그렇다면 기태지의 입구는 바로 알아내는 순간 오히려 제이콥이 얘를 가만 안 놔둘 것 같은데. 이거 알아내면 안 좋아할 텐데 제이콥이 분명히. 그래 얘는 이거 지키는 사람이니까. 조졌다. 아 이런 씨. 야 저거 밀어버리겠다 제이콥이. 아 제이콥이란다 얘가. 대 럭비 선수. 야 제이콥 뭐해 제이콥. 어? 뭐하는 거야? 올라가는 거 납치해서? 아이고 나라 때문에 와가지고 인생 그냥 새우잡이 헬기 타고 떠난다야. 아유 라라 끝났다 인생 조졌다. 친구 때문에 와가지고. 뭐야 제이콥 왜 이래?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니 왜 이래? 아니 네가 왜 이래? 어디 있는지 금방 알아낼 거예요. 하지만 결국 내 말이 현실처럼 되네. 둘 중에 한 명 죽을 거라 그랬지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나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이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어요. 절대로. 그렇군요. 그럼 어서 가요. 살았네. 아직 죽는 건 아니다야. 아직 각은 아니었어. 무당 차릴 뻔했네. 이상하게 근데 내가 스토리 좀 잘 맞추고 있지 않냐? 진짜? 조나가 살아있다면 오래된 소련 강제 노역소에 가둬놨을 거예요. 그 끔찍한 곳에 다시 가고 싶진 않지만 트리니티 놈들이 조나를 죽이게 둘 순 없어요. 강제 노역소에 조나를 가둬놨다면 강제 노역소를 먼저 가지 않을까? 조나, 기다려요. 소피아, 내 말 들려? 나라, 무사한 거야? 강제 노역소가 내려다 보이는 낡은 구리 재련소에 있어. 조나한테 가려고 해. 어딘지 알겠어. 처음 트리니티를 공격할 때 그 근처에 무기를 숨겨놨어. 필요하면 얼마든지. 나이스. 새로운 무기 들려나? 이따가 다시 연락할게. 제가 볼 때는 제이콥이나 소피아 둘 중에 한 명은 죽습니다. 죽고 아직 제이콥은 죽지 않았다 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직 결말은 모르지만 조나는 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주인공 친구는 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요. 왠지 모르겠는데
마치 꿈에서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결국 트리니티는 결국 지가 트리니티를 죽을 수밖에 없고, 그거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나는 왠지 그러니까 트리니티는 싸우다 죽을 것 같고, 아나는 지가 그 유물에 같이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 그 유물에 뭔가 또 잘못된 그런 진실을 알아서, 아 이게 양날의 검이구나, 그래서 결국 그거를 구하지 않았는데, 아나는 그 유물을 찾아야 돼 하면서 지가 딱 들어가면서 왠지 빙하에 갇혀서 같이 그 얼음 시대를 살아가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싶어. 놈들이 아틀라스를 가졌고,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보자고. 이제 놈들은 조나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냥 진행하라는 게 뭡니까 그게. 않겠지. 반드시 찾아낼 거야.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어. 조금만 버텨요 조나. 꼭 구해줄게요. 아 이거는 권총 탄약은 아니야. 소리 없느라서 조용하게 적을 처치하는 기본 화살입니다. 아, 야, 이걸 이때까지 안 했네. 이러면 점점 소리가 더 없어지나? 독화 화살. 이건 잘 안 써. 아, 잠깐만. 아, 이건 그거네. 이건 그게 아니야. 아, 이거는 뭐 따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제작이야. 저건 제작이고. 스킬 올리자. 회피 반격 여기 다 올려. 이래야지 밑에가 뚫리니까. 튼튼한 심장. 아 이거 진짜 필요하다. 감으면 짧은 시간동안 적에게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 생존으로 아예 이번에 가자. 아예 생존템으로 다 가고.